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2월 19일인데요. 잠시 마감 시향 정리하고요. 바로 분분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방송 여러분들께 하겠다고 켜놓고 안 하기도 뭐 못하니까 일단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너무 피곤하네요 갑자기. 자, 이런 날은 매매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크루드오일 매매하겠다고 지금 세팅은 다 해놨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몸이. 자,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저 에너지를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힘이 좀 빠진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유입되다가 한 10분 정도가 좀 나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희일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제 유튜브 채널을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포트폴리오 제시했던 종목 중에 현대차라든지 YG엔터가 조금 낙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기에는 그동안에 그 수익률 좋을 때는 본전인 것이고 조금 이제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등 돌리는 겁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무료하겠다더니 이제 유료하느냐 그런 데 대한 뭐 실망감입니까? 어쨌든 뭐든 다 가능성 열어두고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조금 그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물론 방송하는 것도 제 마음이고 또 방송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인데 여러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2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그죠? 무료 방송 해왔는데 뭐 저를 얄팍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의 부침이 있으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게 대중의 심리인지 속성인지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뭐든 실력이 뒷받침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뭐 아직까지 최고의 유튜버는 아니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런 적이 2년 만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병이 좋아해서도 영 안 나와요. 방송할 힘이 안 나요 사실은. 그래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100명, 200명 또는 1000명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보다 뭐 50명, 100명이 되더라도 매일매일 찾아보고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자 정리하도록 하죠. 다른 정리가 아니라 오늘 시황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 마이너스 0.2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36% 상승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지켜야 될 만한 선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어요.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 들어오다가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마감했고요. 67억 마이너스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도 아니고 오늘 기관이 좀 플러스 들어오면서 그래도 시장 좀 받쳐줬다 그렇게 보여지고 전일은 미국이 휴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보니까 미국 다우존스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소폭 하락 중입니다. 마이너스 0.34%, 마이너스 0.29%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 0.23% 하락 중이고 외국인 뭐 소폭 마이너스 281계약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 스트레이트로 반등하다가 조금 주춤하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렇게 할수 있겠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여기 이전의 매수세에 비하면 최근에 한 6거래 일 동안의 매도세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소폭이었다. 그래서 숨고르기 정도지 완전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흔들려는 정도의 의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판단돼요. 그렇다면 오늘은 극명하게 좀 보여지는데 그동안 강하게 올랐던 IT 전기전자를 조금 눌러주고요. 자, 대체적으로 다 눌려줬는데 오늘 자동차, 아, 저, 뭐야, 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협 수소차, 2차 전지, 이런,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그동안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자면, 자, GS건설. 자, 적당히 이제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데, 단기간 박스권 안에서 좀 공방을 가지고 오고 있으나, 외국인 기관으로 쌍끌이 매수 있었네요. 잔파도 그러겠다.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면 4만 8천권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더 위로도 노려보겠다. 길게는 55,000건까지도 노려볼 생각이거든요. 자, 현대건설도 오늘 21일 받쳐놓고 양봉 세우는 모습이고 기간의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자, 장 초반에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짧은 단타 매매가 되는 분은 치고받고 치고받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내지는 직장인들 위주로 매매를 지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은 권역이고 아직까지 목표 수익이 달성 안 됐고 홀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갑니다. 잔파도 그러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차가 120일, 60일 권역에서 지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쉽게 아직까지 반등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외국계 매도가 좀 강합니다. 그러나 기관이 살짝 받아주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현대차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이 현대차 내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관세는 미치지 않을 거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아직까지 조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자동차 좀 쉬어간 것 같아요. 기아차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도 비교적 랠리했던 부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순환매는 자동차 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3%권인데요. 자, 여기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 해 들어간댔습니다. 그대로
실행했던 분들이라면 한 마이너스 3% 정도입니다. 그럼 반등 나오면 대번 보너스권으로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현대차와 현대건설 부분은 중장기로 들고 갈 거예요. 저 YG엔터테인먼트 전일 갑자기 낙폭 심하게 공매도가 때렸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외국계 매수자 들어왔어요. 기관이 좀 많이 때렸네요. 그죠? 자, 그러나 한 4만원권까지는 지켜볼랍니다.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케이팝 새롭게 또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정도는 충분히 성장성 내지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대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자, HLB도 괜찮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냥 끌어 땡기네요. 그죠? 괜찮아 보인다 그랬어, 분명히. 그리고, 한미약품도 괜찮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냥 날라버리네요. 그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간단하게 체크하죠. 자, 20일과 60일 사이에,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20일 권역인 20만 8천원 정도 안 깨지면 무리 없다 말씀드렸고, 60일 인근까지의 박스권 일 거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 강하게 해야만 22만원권 정도의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일단 갔다가 한번 눌려주고, 가볍게 눌려주고, 재상승 시도가 나야만 24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기관의 공이 쌍끌이 들어왔네요. 일단 양호한 상황입니다. 셀트린 헬스케어도 20일 정도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 강하게 뚫느냐 여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외국계 좀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0일을 지지하면서 위쪽으로 슬슬슬슬 틀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한 모습이고, 20일 안 깨고 강하게 반등 나와야 66,000원권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오메드는 정말 추세 좋고 강하네요. 한미약품 좀 전에 말씀드렸고 좀 아쉽습니다. 그죠? 정근당도 털어낸 모습이고, 자, 제약바이오가 모양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는 별로 관심 없어요. 로직스. 자, 대웅제약은 우리 민행 선수가 어떻게 보느냐 말씀 주셨는데, 자, 전고점 인근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 인근 저항 걱정된다는데, 일단 강하게 뚫었고 좀 혼조세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하겠다면 하나 둘세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 크게 무리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렸는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 입장에서 좀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진 않는다, 이렇게 의견 드렸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강세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싹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 한올 바이오 파마 좋습니다. 신라젠 위에서 이제 좀 저항받고 있고요. HLB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HLB 그러면 여기 89,000원대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120일에 저항권, 그리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눌려주면 이제 상승 전환, 완전 상승 전환하기 일보 직전. 메디톡스는 별로입니다. 메디퍼스트도 별로입니다. 코롱티슈진 아직까지 저항권 많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제약 바이오는 아닙니다만 어려 쪽으로 그냥 좀 넣어봤는데요.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54,000원권 정도에서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1,000원권은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재반등 넣을 때 강하게 나와야만 위로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이딩이 이제 퇴근하냐. 자, 오늘 마감 시향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봤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비롯한 바이오적으로는 좀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중국도 강한 상승 이후에 살짝 아래위기 꼬리다는 정도, 0.05% 상승 마감했으니까 무리 없고요. 니케이도 0.10% 상승 마감했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뭐 적당하게 마무리했으니까 큰 무리 없다,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시장이
한 곳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IT 전기전자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는 이제 관심권에 충분히 넣어두고 보고 있고요. 순환매 형식으로 자꾸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완전 급등시키기에는 전 종목이 가면 급등해야 되거든요. 좀 부담스러우니까 섹터별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상승을 해도 지수는 상승해도 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남북경협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으로 장 초반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렸는데요. 아난티는 뭐9% 갔네, 그죠? 자, 일단 건설주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포트이고 자동차,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나눠져 있는데요. 적절한 상황 보고 또 포트폴리오도 교체 적당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을 편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하나 그동안 잘 해왔다. 이 구간 다 수익 내면서 왔기 때문에 잠깐 주춤하는 거는 순고르기고 우리 누적 레이스에서는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제 저녁 9시 12분이니까 하루 마무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무료 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닥터K 방송 하단에 보면요 링크 있으니까 따라 들어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좀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